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표, 뮤지컬 노트에 관하여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콩나물 대가리와 꼬리, 다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음표, 뮤지컬 노트. 음표들은 수학적인 계산에 의하여 1을 기준으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악보를 보면 악보 맨 앞에 4분의 4 또는 4분의 3과 같은 숫자를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곡의 메인 리듬이 기준이 되는 음표와 그 기준이 되는 음표가 한마디 안에 들어가게 되는 개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4분의 4박자는 한마디 안에 4분 음표가 4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분의 3박자라 하는 것은 한마디 안에 4분 음표가 3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해보면 8분의 6박자는 8분 음표가 한마디 안에 6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음표들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음표 길이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우리는 쉼표, 레스트 노트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뒤에 점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원래 음표의 길이보다 1.5배 더 길게 읽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메트로놈. 보통 우리는 메트로놈이라는 친구를 틀어놓으면 4분 음표 단위의 리듬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메트로놈을 한번 틀어볼게요. 이것이 바로 4분 음표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메트로놈 사운드입니다. 메트로놈이란 음악의 속도, 템포를 나타내 주는 것이며 메트로놈 숫자의 수치는 1분을 몇 번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수치는 BPM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BPM 60이면 1분을 60개로 쪼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1초와 같은 속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음표 하나당 저는 따 라고 읽을 것이고 쉼표 하나당 저는 읏 이라고 읽을 것입니다. 이미지 리듬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2, 3, 4, 따. 두 번째, 2,
1, 2, 3, 4 파 세 번째 2, 3, 4 다다다다 네 번째 2, 3, 4 다다 다섯 번째 3, 4 자 여섯 번째는 32음표 1, 2, 3, 4, 5, 6, 7, 8 이건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기타로만 하겠습니다. 3, 4 이렇게 돼요. 자, 일곱 번째. 3, 4 끝. 따, 따, 끝. 이렇게 됩니다. 자, 여덟 번째.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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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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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되고요. 아홉 번째.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는 아홉 번째는 한번 쳐드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리듬을 첫 번째 박자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박자를 처음에 다 따따따따 그러니까 네 개를 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트를 아로 생각해요. 일단 그렇게 읽어볼게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예, 그거를 이제 첫 번째 따하고 두 번째 아하고 이어볼 거예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나머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박자는 따따따따다다 아 따다따따따 맨 마지막 네 번째는 따아아따 이런 식으로 읽어요. 따따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음표 길이가 이제 한 박자에 4개, 16분 음표로 나눠지고 나머지 거를 이렇게 잘 이어버리는 식으로 가야지 리듬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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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따 3, 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시 따다 따 따다 따다다 따다 이번엔 쉼표를 으스로 넣어서 해볼까요? 따다 따 으따 따 으따 따 따 따 으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것들 외에도 3연음 트리플렛이란 단위가 존재합니다. 8분 3연음, 16분 3연음 혹은 6연음, 2박 3연음 등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트리플렛들에 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2박 3연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느낌으로 가는데 제가 확실하게 쪼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만 콩나물꼬리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